둘, 누구야? 셋. 승호다. 와. 야. 승호다. 와. 야. 와, 네가 19개 나왔는데 19개 넣었어. 19개 나왔는데. 자,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협회장은 유승호 씨입니다. 하나 넣고, 하나 넣고. 하나 넣고. 나 하나 물려 그랬는데. 아, 마감 됐더라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뭘 최선을 다해? 승호야. 아니, 언제 넣었는데? 야, 우리 여기 같이 같은 테이블 앉은 사람 좀 봐줘라. 그래, 좀 챙겨줘. 어? 좀 챙겨줘. 오케이, 오케이. 아니, 뭐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야, 야. 아니, 하나만 넣을게, 일단은. 아, 박호사님. 일단 하나 넣어놔야 돼. 박호사님. 아, 하나씩 넣어놔. 저봐, 하나 넣어. 야, 넣어야지, 임마. 야, 넣어야지, 임마. 야, 다 넣자 그래. 다 보험들 들고 있으시네. 야, 넣어야지. 아, 넣긴 넣어야지, 이제 뭐. 나도 하나 넣었어요. 뭐 혹시 모르니까 넣어. 협회장도 넣을 수 있어요? 아니, 하나씩 다 넣어야지. 어. 아니, 그... 지금 승호 된 거 보고 지금 하나 갖고도 희망 있어. 자, 이제 미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션은 날카로운 심리전 속에 카라멜이 오고 가는 타짜 신의 촉입니다. 뭐죠? 두 팀으로 나눠 진행되고요. 먼저 수비팀이 4개의 상자에 카라멜 개수를 배치합니다. 아, 그래서 이후 공격팀은 질문을 통해 카라멜 개수를 추측해서 상자 하나를 골라서 우리 팀이 그걸 가지든지 상대 팀에게 주면 됩니다. 상자를 획득한 팀은 해당 상자의 카라멜 수가 마이너스일 경우 그만큼 반납, 플러스일 경우 획득하게 되는데요. 반납 및 획득한 카라멜은 팀 내에서 알아서 분배하시면 됩니다. 네. 수비팀은 뭔가 애매모호하게 대답하는 건 가능하지만 완전한 거짓말로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아~ 예, 예. 일단 협회장님이 4명씩 팀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협회장이 아니지. 야, 빡빡이 가만 안 있어? 빡빡. 너 이제 조심해. 빡빡이. 너 이제 조심해. 우리랑 똑같아. 저는 지난번에 거래 복수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유재석 윤관은 같은 팀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 그래 잘했다. 유재석 윤관은 같은 팀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 그래 잘했다. 잘했네. 잘했어. 잘했어, 승호야. 잘했어. 잘했다. 지금 또 역시 똑똑하네. 협회장님이 또 해주시라고. 이거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나를 저격해도 되는 거야? 아, 좋은데. 어? 협회장님. 아니, 굳이 보내주시오. 이름을 얘기해서. 아, 오케이, 알았어. 회장님. 하나 저희 팀 뽑히는 줄 알고 좋아했다가 팀 뽑히는 줄 알고 유재석을 꼭 좋아했다가 아, 저 유승호 진짜 제가 시켜드리겠습니다. 좋아 좋아. 저번에 졌기 때문에 이 멤버 그대로 이 멤버를 한 번 더. 오케이. 우리 이 멤버 협회장. 나도 같은 팀이었는데. 회장! 나도 너랑 같은 팀이었습니다, 회장님. 너랑? 회장님, 어, 아시죠? 와. 저런 싸가지 없는 놈이. 그러면 이쪽 오실래요, 제가 그쪽? 아, 야, 아이, 안 돼. 그러면 이쪽 오실래요, 제가 그쪽? 아, 야, 아이, 안 돼. 회장님, 차라리 그럴까? 판을 줘. 저 진짜 은근히 사람 속 뒤집네. 이상하네, 회장님. 저 은근히 사람 속 뒤집어. 야, 묘한 발상이네. 무섭게 플레이하네. 회장님 기분 상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케이, 우리 여기 저기 네. 나 미리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월클 그리고 저 우리 영앤 리치. 그렇지. 우리 저기 협회장 곧 되실 분이거든. 그럼 그럼. 네, 좀만 있어요. 그럼.